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쌤이고요. 아시다시피 타로마스터입니다. 제이쌤, 아까 전에 우리 채팅 문의를 제가 연애 칼럼 쓴 걸로 몇 번인지 맞춰보라고 말씀드렸더니 5번 교황하고 9번 은둔자일 줄 알았는데 제가 음양령 모두 소울 넘버가 6번 연인이라서 놀랐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이쌤 이미지가 대체로 2번 여사지, 5번 교황, 9번 은둔자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0번 바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어느 조직이나 또라이 한 명은 있지. 그건 제이쌤이야.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저럴 수도 있고. 1대1을 원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지치셔요. 이거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상담사 선생님들 다 매한가지세요. 이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케어하면서 내가 너무 지쳐요. 제이쌤에 대해서 그 선생님께도 채팅으로 이렇게 답드렸어요. 선생님이 저를 모르셔서 그렇다. 장난기가 겁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진지할 때 굉장히 진지합니다. 가르칠 때는 누구보다 진지해요. 그런데 직장 생활할 때도 지나가듯 얘기를 하면은 저 멀리 있는 본부장님조차 혼자 이렇게 막 빵 터지실 정도로 드립의 여왕입니다. 오죽하면 티타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이제 팀장님이 티타임을 가지셨어요. 저하고 오후만 되면은 이게 그 좀 조직에서 썩 좋지는 않죠. 여직원을 이제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자꾸 티타임을 가진다는 게 말 나오기에 딱 좋아요. 어느 조직에서든. 그런데 이제 제이쌤이 이뻐가지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뭐 누가 봐도요, 선생님. 제이쌤은 이쁜 얼굴이 아닙니다. 그냥 웃깁니다. 이 드립을 겁내 잘 쳐요.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50대, 60대 거래처 사장님들 만나러 가는 건 제이쌤이 다 했어요. 왜? 가면은 이 거래라는 것 역시요.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에요. 우리 회사 이름도 피플 벤처스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라는 게 능력을 보여줘야 되기도 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브리핑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요. 결국엔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에요. 감정에 기반을 하죠. 그러다 보니요. 뭐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이제 졸업할 때쯤 그때 공항 출입국 사무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상사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더러운 거야. 줄 잘 서는 인간이 승진을 하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세상은 비겁하고 더러워.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자조적인 것까지는 괜찮죠. 그런데 누군가의 사회성이 대단히 뛰어난 걸 비난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시기 질투가 돼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세상이 더러운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은 건데 누구 특정인을 찝어가지고 쟤는 더러운 짓 해서 저기까지 갔잖아. 이렇게 누군가를 찝어서 말하는 건 이 사람의 사회적인 뛰어난 능력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시기와 질투를 느낄 때가 있어요. 제이쌤 같은 경우에는 절에서 자랐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이 남자가 딴 여자한테 관심을 가지면 엄청난 그 시기심이 막 발동을 해가지고 여자가 됐을 때는 정말 막 질투를 합니다. 말도 못하게 질투를 해요. 나 내 자신이 너무 싫을 정도로 질투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제자쌤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쌤, 어떤 선생님이 손님한테 제이쌤 착한 척한다고 자꾸 그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이쌤은 이중인격자가 아니다. 착한 척하는 게 아니다. 제 제자쌤도 그렇고 저 가족,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제이쌤 하면 다 알아요. 이중인격자가 아니고 저는 다중인격자입니다. 제이쌤 선생을 할 때 제이쌤이 있고요.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의 제이쌤이 있어요. 난중에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하면 좀 민망하고 미안하고 죄스럽기까지 해요. 그 정도로 다중인격이고요. 전화를 받으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받다가 우리 엄마 앞에서는 이래요. 발을 틱 내밀면서 엄마 나 양말 이러는데 이걸 손님한테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제가 10년차 프로 마스터예요, 선생님. 근데 상담을 할 때 엄마한테 하듯이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우리 업계는 말로 먹고 사는 업계예요, 선생님. 아시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말 잘하는 사람들의 선생입니다. 그랬을 때는 순진무구하다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럼 제이쌤이 순진하다고 쳐봐요. 제가 혼우 관계주의자예요. 30대예요, 선생님. 남자가 없지도 않았어요. 정말 순진하고 세상을 모르는 바보면 지금 이 나이까지 혼우 관계주의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애초에 선생님 말이 안 되는 돌아가면 다른 의도 없이 우리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많이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가끔 웃긴 얘기를 해서 웃기도 웃으시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지치실 때 사실은 치유도 치우고 좋은 배움도 중요하지만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다 웃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너무 많이 웃음을 잃어가고 제가 항상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그다지도 악랄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굉장히 소중하고 진실된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이쌤한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일면식도 없는데 우리 제자쌤한테 연락이 오셔서 지옥불에 떨어지기를 바라진 않지만 하수구에 재활용이 안 되게 녹아버려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피해를 주고받은 게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저를 혐오를 하실까? 저하고 대화를 나눠보시면 아,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악랄한 사람은 아니구나 좀 느끼게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선생님. 예. 네. 그래서 선생님 정말로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제가 상처받는 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대단히 큰 상처를 많이 받는 걸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 선생님만 겪는 일은 아니에요. 누가 뭘 하건 항상 따라 붙는 일이에요. 재능 관종이니까 원래 저런 걸 즐겨부터 이렇게 뭐 모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건 그건 그 사람의 자유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쿵 저러쿵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요. 제가 19금 상담을 해서 돈을 번다고 이렇게 자꾸 비방을 하시는 경우도 봤어요. 그걸 제가 손님을 통해 들었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손님도 제가 못 배워갖고 대단히 실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 설사 제가요 선생님 19금 상담을 한다고 한들 선생님 말씀대로 이 상담을 너무나 즐긴다고 한들 그게 선생님과 관련이 있나요? 제가 아는 선생님이 그렇게 상담을 하신다고 한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권리가 있나요? Learn to say fuck you to the world every once in a while. You have every right to. Just stop thinking, worrying, looking over your shoulder, wondering, doubting, fearing, hurting, hoping for some easy way out, struggling, grasping, confusing, itching, scratching, mumbling, bumbling, grumbling, humbling, stumbling, numbling, rambling, gambling, tumbling, scumbling, scrambling, hitching, hatching, bitching, moaning, groaning, honing, boning, horse shitting, hair splitting, nitpicking, piss trickling, nose sticking, ass gouging, eyeball poking, finger pointing, alleyway sneaking, long waiting, small stepping, evil eyeing, back scratching, searching, perching, besmirching, grinding, grinding, grinding away at yourself. Stop it and just do. 말이든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 상처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다만 선생님,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 좀 내려놓고 많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이쌤을 찾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전화 오시면 잘 웃겨요. 잘 웃겨요. 그런데 제이쌤이 요즘에는 여유가 없어서 잘 못 웃기기도 해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대, 60대 그 사장님들 계실 때는 제이쌤이 날아가요. 그래서 그 제가 뭐 너무 아리따운 여성이어서 미인계를 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애초에 신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머 감각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요 선생님 이러한 능력이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탁월하다면 탁월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지치면 펑펑 우시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저도 제 가슴속에 뭐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보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초기 발달하신 분들이셔서 아, 저 사람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 있었을 거고 가슴 속에 참 눈물이 많은 사람 같다 이거는 어느 정도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러한 아픔이 있었는데 어떻게 선생님의 아픔을 제가 모를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의 의견은 의견일 뿐이다. 가장 낮은 형태의 가장 퀄리티 떨어지는 정보의 형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선생님. Now I tell this story because the world might say you are not allowed to yet. Please don't even bother asking. Don't bother telling the world you are ready. Show it. Do it. Trust me. A rhythm sets in. 이제 제 남동생이 장애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자연스럽게 어디 가서든 얘기를 해요. 내 남동생이 장애 1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날은 그러는 거예요. 제이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알려주래, 조언해주래. 근데 자기 약점은 숨겨야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는 거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어? 무슨 약점을 얘기하는 거지? 하고 곰곰 들어보다 보니 그 약점이라는 게 장애 1급을 가진 남동생이 있다는 일이었어요. 그걸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게 될 테니까 그걸로 인해 너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테니까 한번 선생님 생각을 해보실게요. 제이쌤이 남동생이 지적장애 1급이에요. 이게 살아가는데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까? 아, 이거는 절대로 가치 판단 평가가 아니에요. 선생님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한 10초 정도만 딱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길게도 아니고. 정말로 예스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래서 이게 정말 제이쌤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지 딱 10초만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아, 저거는 살아가는데 좀 아픈 약점이 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게 뭐 어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닌 거잖아요. 그건 옳고 그른 게 아니고 내가 살아온 그 삶에 비춰봐서 각자의 평가니까요. 그래서 누가 뭐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누구나 각자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내 남동생이 지적장애 1급인 거라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숨겨본 적도 그게 약점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단 1%도. 내 남동생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내 동생인 거예요. 나의 남동생인데 그 남동생이 장애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장애가 있으니까 제가 좀 더 돌봐야 되겠죠. 사회적인 편견이나 인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편견이나 인식에 갇히면 나는 평생 동안 여리고 약한 사람이 돼요, 선생님. 제가 남동생이 장애 1급이기 때문에 상처를 몇 번 받았을 것 같으셔요? 살면서? 없어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남동생이 장애기 때문에 벌어진 일 때문에 생긴 상처 말고요. 그거는 남동생이 장애가 아니더라도 생길 수 있는 상처예요, 선생님. 걔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편견 때문에 생기는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 일어났던 내 남동생이 뭐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생긴 상처는 걔가 장애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런 건 말고 이 친구가 장애를 갖고 있어서 저에게 초래한 인간적인 상처가 있느냐고 물어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그 30대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상처를 받은 적이 없어요. 늘 말씀드려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내 삶을 결정하고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짓는다고. This is a surprise. Silence. We heard Sparta was on the warpath. We were eager to join forces. If it is blood you seek, you're welcome to join us. But you bring only this handful of soldiers against Xerxes? I see I was wrong to expect Sparta's commitment to at least match our own. Doesn't it? You, there. What is your profession? I'm a potter, sir.
And you, Arcadian, what is your profession? Sculptor, sir. Sculptor. You? Blacksmith. Spartans! What is your profession? You see, old friend, I brought more soldiers than you did. 제가 예전에 공기업 인턴 면접을 갔어요. 그 인턴 면접이 경쟁률이 10대 1인가 20대 1인가 그랬어요. 10명을 쭉 앉혀놔요. 그리고 거기서 한 명을 뽑아요. 각자는 1분만 줘요. 자기소개할 시간. 이걸로 결정이 지어지는 거예요. 면접관 세 분이 계셨어요. 자기소개를 하래요. 다행히 첫 번째는 아니었고 세 번째였어요.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강의를 할 때도 그러고 어떤 경우에서도 뭔가 뭘 말해야지 플롯을 짜놓고 강의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뭐 앞에 있지도 않아요. 그냥 이 화면을 보고 말할 뿐이에요.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머릿속이 그냥 비워졌어요. 뭘 말해야 되겠지도 없어요, 선생님. 내 내공에 맡기는 거예요, 철저히. 제 차례가 됐어요. 말을 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11살 때 돌아가셨고 저에게는 4살 어린 지적장애 1급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어려움과 고비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제가 면접관님들께 지금 이 자리에서 당당히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장애라는 건 그 친구가 원해서 얻게 된 게 아니잖아요. 핸디캡이에요, 선생님. 그 친구가 원해서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 장애라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꼭 그렇게 보여지는 신체장애나 정신적 장애가 아니라도 누구나 마음속에 크고 작은 핸디캡들이 있죠. 그 장애를, 제 남동생의 장애는요, 제가 비유를 한 거예요. 선생님 마음속에 숨기고 싶은 약점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있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그 친구가 장애를 가진 건 그 친구가 원해서 갖게 된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핸디캡이에요. 그럼 이 사회가 해줘야 될 게 뭐예요, 선생님? 도와주고 서포트하고 지지하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의 누나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니 좀 더 가까이에서 그 친구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아껴줄 필요가 있을 뿐이에요. 가족이라는 역할로 만났으니까. 이 가족이라는 구성은요, 선생님,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가 돼요. 저에게는 남동생이 있어요. 그 친구는 장애를 가졌죠. 저는 누나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면 지켜주고 아껴주고 보듬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앞자리에 돌뿌리가 있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더 큰 가족 단위가 오죠. 누나는 아니지만 건너 건너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저 누나는 저 동생을 지키고 있구나. 그러면 또 다른 가족이 저를 지켜요. 저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왔죠. 절대로 선생님 혼자서 성공한다는 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지지가 있지 않으면 나 혼자서 이 악물고 성공하겠어.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성공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내 나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에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항상 주변에 감사하고 나누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역시 다른 누군가의 도움 없이 불가능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의 커뮤니티예요.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선생님. 커뮤니티는 누구나 선생님 가슴속에 아픔이나 핸디캡이 있어요. 숨기고 싶죠. 누군가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 핸디캡을 지키기 위해 나를 무장하죠. 가끔은 이 핸디캡이 건드려져서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욕구에 휩싸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선을 넘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다분히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선생님. Why you all like, you seem stressed that you gotta be acting that way. Because I've got one woman who I'm very happy with. Right? So, and she's a strong woman. So, I just...
I think part of the challenge we have is that because oftentimes racism historically in the society sends a message that you are less than and weak, we feel like we've got to compensate by exaggerating certain stereotypical ways that men are supposed to act. And that's a trap that we fall into, that we have to pull out of. If you're confident about your strength, you don't need to show me by you putting somebody else down. Show me how strong you are that you can lift somebody else up and treat somebody well and be respectful and lead in that fashion.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너무나 다양하고 그 지혜도 수없이 많은 갈래로 나누어져 있죠. 저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자라왔고 나에게는 이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러한 아픔이 있을 줄로 압니다. 나 역시 같은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당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에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어떠한 오해가 초래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당신이 나를 한없이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받들고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제 모토예요. If I had to know everything about connecting people before I got started, I never would have built Facebook. It's really good to be idealistic. But be prepared to be misunderstood. Anyone working on a big vision is going to get called crazy, even if you end up right. Anyone taking on a complex problem is going to get blamed for not fully understanding it, even though it's impossible to know everything up front. Anyone taking initiative will always get criticized for moving too fast because there's always someone who wants to slow you down. In our society, we often don't take on big things because we're so afraid of making mistakes that we ignore all the things wrong today if we do nothing. 내가 누군가의 항상 아픔을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요. 또 근데 우리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은 웃음을 많이 잃어가세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건 절대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나 스스로에 대한 존중심과 존경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잃지 마시고요. 그리고 thing is, don't just follow the trend. If something really makes sense, or if it's just what everybody else is doing, it's hard to think that way. You can't think that way about everything. It takes a lot of effort. But did we take risks? Did we dare to defy expectations? Did we challenge accepted wisdom and take on established systems? I think I did, but we all did, and we're all doing it. Or did we just go along with convention, swim downstream so easily with the current, and just give in because it was the easy way, it was the traditional way, or it was the accepted way? Remember this, nothing worth doing ever, ever, ever came easy. Following your convictions means you must be willing to face criticism from those who lack the same courage to do what is right, and they know what is right. 당당함이나 자신감이라는 건 남이 절대로 지어주지 않아요, 선생님. 절대로 누군가가 내 손에 지어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 대한 빛을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잃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